사장님, 사모님, 파파라치 대회 다 갔습니다. 내 몸에 솟았대! 더러우니까! 아니, 도대체, 어? 우린 언제까지 쇼윈도 부부로 살아야 하니, 어? 뭐? 부부? 우리가 언제 부부였던 적이 있었던가? 박샤론! 도대체 뭐가 문제니? 몰라서 물어. 난 당신이랑 사는 동안 늘 외로웠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건? 당신은 늘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였어. 이름만 들어도 지겨운 당신의 그 친구들. 어! 배용준, 송승헌, 장동건, 그리고 박성광. 아시아 4대 초당들! 아, 당신은 내가 아파서 몸져 누워있을 때도 도쿄돔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었었어! 네, 나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날 보기 위해 모인 어? 일반 일본 팬 6만 명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마음 봐요! 스미마세. 그러는 너는 나 몰래 어제 누드 아보를 찍었더라. 그래, 어제 찍었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은 건 여자들의 욕망이야. 욕만 나온다 진짜. 아, 혼잣말이네. 그럼 뭐 허구한 날 누드 아보 찍겠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허구한 날이라니. 넌 매일매일 최고로 아름다우니까. 근데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 박성광이 아니야. 내가 변했다고? 그래. 여기 있습니다. 어? 아니, 그 디지털 카메라는? 기억나니? 이 디지털 카메라? 그때 난 사진에 의해 과제를 이행하고 있었고. 그때 당신은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매우 곤란해하고 있었지. 응. 그날을 아직 기억하고 있던 거야. 아, 참. 착하다. 아, 이것도 아니야. 착하다. 이것도 아니야.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사진 한 장에 담아놨냐, 이게? 참나. 가능한 일이야, 이게? 세 가지를 어떻게. 버스가 언제 온다? 잠깐. 착하다. 그래, 이거야. 어린아이의 순수함, 태양의 열정, 그리고 꽃의 향기,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 난 A+야. 잠시만요. 지금 제 얼굴 몰래 찍으셨죠? 이거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고요. 아니요, 당신의 얼굴 찍었다면 초상권 침해겠죠. 하지만 전 당신의 맑은 영혼을 찍었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저도 찍을래요. 제 맑은 영혼을요? 아니요, 이거 그쪽 휴대폰 맞죠? 네? 제 번호 찍을게요. 자, 여기요. 제 이름은요? 천사라고 저장할게요. 꼬마 아가씨. 한 번. 사장님! 사장님! 내 실력이 어려. 미안해, 미안해. 아주 야, 잘 날리는구만, 아주 그냥.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사장님! 그, 어, 왜,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아, 저 오늘부로 일 그만둘 겁니다. 예? 왜? 저 사실 꿈이 가수였는데 예. 좋은 오디션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 아, 노래 한번 해봐요. 뭐 내가 음반 내줄게요. 저. 정말요? 아, 예, 해봐요. 예. Let it go, let it go. 이제 나는 떠날래. 나는 이곳에, 여기 이곳에. 재밌네. 칠판에 손톱 꺾는 그 소리 소름 끼치게 재밌다. 어, 소름 끼쳐. 어, 뭐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안하게 나와 있어. 괜찮아요? 뭐?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가? 아직도 여자들한테 음반 내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꼬시고 다니니? 무슨 소리야 그게? 재랑은 너 무슨 관계야 도대체? 뭐 됐어! 말이 안 통하는구만. 나 들어가서 할 거야. 아니, 당신 오늘 못 자. 뭐 왜 못 자 내가? 내가 오늘 당신 안 재울 거니까. 그래,